오르비텍의 대안주 두 분이 주셨습니다. 원자력뿐만 아니라 LNG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는 의견으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주셨는데요. 일단 한 분이 한국 카본을 대안주로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BHI를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과연 한국 카본과 BHI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LNG 쪽을 또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대안주로 이 포인트를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부터 그러면 한국 카본 좀 들어볼까요? 네, 원래 BHI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주가가 뺏기셨어요? 원래 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좀 눌렸을 때 보자라고 관점적으로 알려다가 네. 예, 대리님이 가져오셨네요. 네, 그래서 네. 한국 카본을 보는 입장은 어제도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마감된 내용들을 봤을 때 네. LNG가 또 폭발했죠. 어제 북미 쪽에 천연가스는 가격이 한 12% 올라가고 네. 또 영국 쪽도 마찬가지로 급등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LNG 수요는 많겠다라는 쪽을 또 반영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LNG의 중요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를 운반하는 조선 쪽이 또 부각받을 거고 그쵸. 거기다가 또 LNG를 잘 액화시켜서 보냉할 수 있는 회사 이게 또 핵심으로 떠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카본이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과거와 다르게 이제 그 액화시켜서 저장하는 장치가 요즘엔 배 밑에 인슐레이션 패널이라고 해서 사각형식으로 넣을 때 거기 들어가는 탄소 소재와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탄소 섬유 쪽, 그러니까 카본이니까 이쪽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는 회사인데 이쪽이 또 끌고 가는 게 경량화 관련된 쪽에서 강도도 높고 경량화는 보여주는 이런 소재 쪽에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항공이나 차량 경량화 쪽이죠. 네, 이런 쪽에 계속 소재를 개발하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요즘 LNG선 수주는 국내 조선사가 또 뜨겁게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죠. 거기서 계속 수주 공시 나오는 부분들과 함께 계속 국내 업체들 쪽에서도 같이 연결이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적 자체가 2020년도에까지가 상당히 좋았고 이제 2021년 올해까지 2년은 약간 수주와 관련된 쪽에서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227억 정도로 한 30% 줄을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내년은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100% 이상 증가해서 489억 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올해부터 또 내년까지 또 그 이후까지 조선사들의 수주가 그대로 또 영향을 끼친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실적 변화와 함께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카본을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어쨌든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이런 쪽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전뿐만 아니라 LNG 쪽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카본을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효진 대리님은 선점하신 BHI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HI는 뭐 원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다 엮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김민수 대표님과 유사한 그런 고민을 사실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 보면 이 관련주의 시세 흐름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좀 잘 버티고 센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시황이 부진한데도 이러한 잘 버티고 좀 더 센 이런 종목들이 간다라면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BHI를 좀 가져왔고요. BHI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발전소 설비 그리고 그런 것을 설계 생산하는 에너지 인프라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이 BHI의 구성 인원을 작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작년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어떤 발전 설비 관련 엔지니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HI가 지금 차세대 중소형 원자력 발전 내 핵심 부품을 개발을 하고 또 수소 컨소시엄을 주도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 중에 있는데요. 일단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원자력 설계 업체들의 메인 벤더로서 어떤 그 SMR 핵심 기술을 보유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 지금 소형 원자로 내에서 핵심 기술인 안전 시스템과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기술 이것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될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한수원의 납품업체로 원자력 사업부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2015년에 그 스마트 소형 원전 기술 개발에 압력 및 방사능 저감계통 핵심 기기였고요. 그리고 핵 연료 취급계통 이쪽 담당으로 참여를 했고 한국형
신형 차세대 모델인 이 ISMR에서도 BHA에 참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ISMR은 화력발전소가 담당을 해왔던 변동발전 시장 규모를 타겟을 하고 있는데 올해 6월부터 이쪽에 대한 예비타당 조사가 지금 통과된 만큼 네. 해당 사업에 대한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HRSG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LNG 발전소 내에서 폐열 회수 공정에 들어가는 필수 설비인데 이쪽 가스터빈 배출 가스의 어떤 예열을 회수를 해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 장치입니다. BHA가 2000년도 초반부터 이 기술 이전을 받아왔던 이 AMX 포터사의 기술을 2020년에 완전히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 1위 37.2%를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BHI 같은 경우는 글로벌 LNG 발전소에서 수주 증가에 따라서 내년까지 이쪽 부분에 관련 수주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인수로 로열티 비용 또한 절감이 되어서 수익성도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그린 수소 수전의 기술도 갖고 있고 개발을 해서 갖고 있고 어떤 탈탄소와 관련된 어떤 토탈 플랜트 로드맵을 완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실적 전망인데요. 올해 매출액이 약 3,468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68억 원으로 각각 47% 그리고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 증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HRSG 수주 증가하고 그리고 네네. 턴키로 공급하는 관련 보조기기 매출액 증가가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률은 이전 염가 수주 물량의 상반기까지는 잔존을 하지만 매출액 증가에 대한 어떤 고정비 상쇄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흑자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에서 약 7천억 원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잔존을 하고 있고 네. 내년 상반기부터 원자력 발전 수주 본격화와 그리고 하반기 관련 매출 가시화를 감안을 하면 향후 3년 동안 어떤 꾸준한 외연 성장과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줘야 될 그런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HI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원전뿐만 아니라 LNG, 수소까지 에너지 집대성입니다. BHI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김효진 대리님, BHI의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제시해 주실까요? 사실 뭐 업계에서 목표가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지금부터 업사이드를 어느까지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사이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세를 분출하면서 추세가 계속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계속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 한국카본도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며칠째 밀리다 보니까 추세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때는 큰 변화 없으면 또 반발 시도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한 12,500원 정도 안쪽이면 뭐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 때 넘어가는 16,500원대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전절가는 1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오르비텍 원전 관련 종목에 대안주로 두 종목을 주셨습니다. 한국카본과 BHI 오늘 시장에서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